전국민적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예능이자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몇 년간 1위의 자리를 지켜온 무한도전이 우리의 곁을 떠난 지도 어느새 1년이 되어갑니다. 많은 팬들은 아직도 유재석을 비롯한 무도 멤버들이 다시금 주말 저녁 찾아와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과거처럼 무도 시즌2가 공중파 MBC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무한도전 시즌2에 대한 간절함이 커지자 마산너구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김태호 PD를 비롯한 유재석과 무도 멤버들이 다시 뭉쳐서 우리 곁에 무도가 돌아온다면 그게 꼭 TV를 통한 공중파 MBC일까요? 무한도전이 시즌 종료를 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지만 사실 지난 1년간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브라는 엄청난 동영상 플랫폼이 대한민국을 본격적으로 장악했고 TV와 영화관에서밖에 미디어를 접할 수 없었던 우리 삶에는 넷플릭스라는 또 다른 대안도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급 사랑을 받았던 무한도전 시즌2가 공중파 예능이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 등장할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 무한도전 시즌1이 종료되고 불과 반년이 안 되어 유재석은 넷플릭스를 통해 100% 사전 제작, 범인은 바로 너 라는 예능을 선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위치에 있는 MC인 유재석으로서는 10년이 넘도록 무한도전을 이어오면서 아마도 TV라는 플랫폼의 한계를 느끼고 종편을 비롯하여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많은 영상들의 특징이 100% 사전 제작에 공개된 컨텐츠의 소비는 무제한이므로 사실상 시즌제를 원했던 무한도전 팀이 가장 희망했던 그림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들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동영상 미디어 컨텐츠의 제왕 유튜브.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유튜브는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낯선 서비스가 아닙니다. 일반인은 물론 가수, 배우 등을 비롯한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까지도 유튜브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결국 제작 주체가 넷플릭스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유튜브의 경우에는 제작 방식이 상당히 유연해지면서 그 파급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에 무한도전 시즌2가 유튜브를 통해 데뷔한다면 순식간에 구독자 100만 명은 거뜬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많은 PPL과 광고 의뢰 등으로 제작비와 출연료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영화관인데 실제로 무한도전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코너인 무한상사의 마지막 편인 액션 블록버스터판은 실제로 역대급 캐스팅과 함께 고가의 촬영 장비로 촬영을 하면서 TV방송이 아닌 영화관에서의 상영을 검토했으나 여러 여건상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플랫폼일까요? 무한도전 시즌2가 MBC 공중파의 프라임 시간대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플랫폼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추측은 실제로 2015년쯤부터 무한도전의 실질적인 수장인 김태호 PD의 수많은 오프라인 특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무한도전은 제한된 주제와 포맷이 아니라 매주 다른 컨텐츠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찍어내는 데에 한계를 느낀 것이죠. 때문에 김태호 PD를 비롯한 유재석 등의 출연진들은 시즌제의 도입에 따른 휴식기와 함께 무한도전 컨텐츠 자체의 퀄리티를 향상시켜 공중파 방송이라는 플랫폼에 얽매이지 말고 인터넷 방송 등으로의 진출을 계획했다고 많은 인터뷰 및 강연에서 밝혀왔습니다. 또한 TV 속 공중파 방송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공중파 방송만의 심의 준수 내용으로 주제가 상당히 제한되지만 인터넷 방송은 주제의 범위가 상당히 확장됩니다. 늘 건전하고 친숙한 캐릭터쇼였던 무한도전이 만약 19금 성인용 무한상사를 찍는 건 어떨까요? 추격자 특집이 공포 스릴러 범죄물이라면 어떨까요? 이처럼 공중파 방송을 통한 무한도전은 이미 그 한계에 스스로 갇혀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어디를 통해서 돌아올지도 모르나 무한도전을 늘 응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